저게 뭐야? 근데 무슨 참수 이런 게 있네. 사망. 헬리팔스는 무려 6명이나 되는 이 여인들 모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사연을 보면 혼인무효, 참수, 사망, 혼인무효, 와, 참수, 생존이란 그런 결말이 써 있죠. 무슨 배틀로얄도 아니고 한 명 살아남았네요. 와, 진짜 마지막 저분만 생존했네요. 대체 이 여섯 여인과 헨리팔스의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헨리팔스의 이 여성 편력이 영국과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는 영국이란 나라의 근대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영국을 근대 국가로 만든 희대의 스캔들, 헨리팔스와 여인들입니다. 헨리팔스랑 이 그리니치랑은 어떤 관련이 있죠? 네, 1491년 튜더 왕가의 헨리팔스는 런던 교회의 그리니치에 있는 플란세치아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먼저 헨리팔스의 가족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이제 튜더 왕조의 헨리 7세와 그리고 요크의 엘자베스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헨리팔스는 어릴 때부터 라틴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에도 능통하고 천문학과 신학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헨리 8세 왕위 계승 가능성이 처음부터 높았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인 아서 튜더가 이렇게 첫째 아들로서 왕위를 물려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당시만 해도 튜더 왕조의 입지는 아직 굳건히 뿌리 내리지 못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튜더 왕조는 아버지였던 헨리 7세가 반란을 일으켜서 직전 왕을 몰아내고 세운 새로운 왕조였거든요. 그런데다가 당시 영국이 처한 상황도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헨리 8세가 태어났을 당시 영국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헨리 8세가 태어났던 시기는 우리가 아는 영국,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킹덤이 아니라 잉글랜드 왕국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국이라는 표현이 익숙하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영국이라고 지칭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잉글랜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때 잉글랜드의 영토는요, 웨일스까지 통합되어 있었고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사실 이 시기 영국 주변에는 강성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합스부르크 왕가가 황제 자리를 차지해 강성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100년 전쟁에서 영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또 비슷한 시기에 아프리카,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한 포르투갈도 상당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해 식민지 개척을 시작한 스페인이 굉장히 융성했죠. 그러니까 영국한테는 이래저래 주변국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변국들과의 동맹을 맺는 게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영국이 신경을 써야 했던 강력한 권력 집단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단이었을까요? 권력 집단이요? 주변에? 국가라고 하긴 뭐한데 힘이 센 그런 조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였죠. 아...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은 종교이기도 했지만 이탈리아 중부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고 각 가톨릭 국가 내 교회 조직을 관리하는 다국적 기관의 역할도 했었죠. 가톨릭 국가라면 어쨌든 왕이라도 교황의 이런 뭐 도움이랄까 이런 게 필요했겠네요. 네, 그렇죠. 당시 아무리 강력한 국가의 군주라도 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황의 인정 그리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교황이 임명하는 대주교 같은 그런 고위 성직자는 왕도 함부로 건들기 쉽지 않았고요. 또 왕국 내 중요 문제에 있어서 발언권이 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주변 국가의 동맹을 강화하고
영국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였던 헨리 7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동맹할 때 늘 등장하는 게 네. 결혼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자식들을 주변의 강대국 왕가와 결혼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장남인 아서는 바로 유이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죠? 아서 튜더와 결혼식을 올린 주인공은 당시 유럽의 최강대국 중 하나이자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스페인의 공주 아라곤의 캐서린이었습니다. 1501년 두 사람은 영국과 스페인 양국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였던 헨리 7세는 주변 강대국 왕가와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영국의 입지를 견고히 지키려고 했죠. 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1502년 헨리 8세의 형이었던 아서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숨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갑작스런 아서 튜더의 죽음으로 튜더 왕조의 왕위 계승 자도 바뀌게 되었죠. 바로 둘째 아들, 오늘의 주인공 헨리 8세가 왕위 계승자 1순위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헨리 8세가 왕위 계승자가 되면서 영국의 역사 역시 뒤바뀔 운명을 맞게 됩니다. 1509년 아버지 헨리 7세가 죽은 후 헨리 8세는 그해 6월에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 대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관식 직전에 형수였던 캐서린과 결혼식도 올리게 되었죠. 어? 와, 형수랑? 여기서부터 이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데요. 근데 그게 가능한 한 일인가요? 지금의 눈으로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싶지만 형인 아서와 캐서린의 결혼 목적이 무엇이었죠? 정략 결혼이었잖아요. 동맹. 강대국 동맹. 스페인과의.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자체가 양국의 동맹을 위한 정치적인 그런 결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헨리 7세가 어떻게든 이 동맹을 깨뜨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스페인 왕실로부터 받은 결혼 지참금을 다시 반환하는 게 꽤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실 간의 결혼을 계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참금을 주는데 스페인 왕실이 캐서린의 결혼 지참금으로 20만 크라운을 헨리 7세에게 주었는데 이거를 지금 가치로 이제 환산하면 대략 415억 정도, 대략 415억 정도 되는 그런 큰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결혼 계약에 따라 이 결혼이 중단되면 이 막대한 지참금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환불해요. 네, 맞아요. 고스란히 되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위약금은 없네요. 네? 위약금은 따로 없어요. 아, 네. 그대로 준기만 하면 되네요. 네, 그대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헨리 7세가 고민을 하다가 그 해결 방법으로 둘째 아들인 헨리 8세와 캐서린을 다시 결혼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아, 이때 삐뚤어진 거야, 그러면. 얘, 얘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순수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때부터 이제 여자에 대한 집착이 생긴 거죠. 아니, 네. 근데 진짜 첫 번째 결혼부터 너무 막장인데요. 네, 그렇죠. 그, 근데 아세랑 뭐 4개월만 네, 결혼했잖아요. 4개월. 그래서 뭐 그래도 이게 내 느낌이. 4개월 동안 형수님 하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 전 기간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정치적 목적이 있다곤 하지만 형과 동생의 같은 여성과 결혼한다는 건 사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윤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때쯤에 당사자였던 캐서린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한테요? 형이었던 아서와 결혼을 했지만 첫날 밤은 치르지 않았다. 어? 설마? God would have me wed Prince Harry. But you are his brother's widow. It is impossible. It is forbidden. Not if I'm a virgin. It was not consummated. 뻥입니다. 네. 네. 거짓이에요. 이미 4개월 안에 다 끝났어요. 모든 건. 아, 이게 아팠대요. 네? 아서가 조금 약했대요. 아서가 아팠다고요? 예, 예. 아서가 많이 아팠나 보네 그때. 당시 교회법에 따르면 부부 간에 성적 결합이 없는 결혼은 취소가 가능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를 토대로 아버지인 헨리 7세는 교황에게 아들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을 허용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고민 끝에 교황은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헨리 8세가 왕위에 오른 나이는 18살로 형수였던 캐서린과의 나이 차이가 6살이었습니다. 아니 그 아버지 입장은 그런데 헨리 8세 입장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너무 싫겠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헨리 8세도 처음엔 이 결혼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였던 헨리 7세의 유언도 있었고 또 이제 왕이 된 다음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하는 게 또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캐서린과의 결혼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정략 결혼이긴 했지만 결혼 초기에는 헨리 8세와 캐서린의 사이가 꽤 좋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피터 씨, 뭐 저 두 분의 관계가 좋았다는 기록 같은 게 있어요? 네, 헨리 8세는 뭐 아까 언어도 되게 잘했지만 그 악기도 되게 잘했대요. 팝, 오르간, 뭐 플루트 같은 것도 다 잘했고 그래서 캐서린랑 결혼한 후 그런 노래 하나 작곡했는데 Past Time with Good Company. 그 가사에 보면 약간 행복한 삶이 배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헨리 8세와 캐서린 두 사람이 결혼하는 데는 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결혼 이후의 생활은 꽤 안정적이었죠. 괜찮았나 보다. 자,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곧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던 거에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1511년에 첫 아들을 낳았지만 곧바로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두 사산하거나 얼마 못 가 죽고 말았거든요. 사살했다고요? 사산. 아, 사산. 네. 총 3남 3녀를 낳았지만 결국 살아남은 유일한 혈육은 1516년에 태어난 딸, 훗날 피에 메리라고 불렸던 어? 메리뿐이었습니다. 어? 메리. My darling daughter. 아, 그 메리의 아버지였구나, 헨리 8세가. 캐서린은 헨리 8세보다 6살이나 연상이었던 데다가 거듭되는 출산으로 몸이 많이 약해져서 헨리 8세는 캐서린에게 더는 아들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기본 상식으로는 일단 영국하면 떠오르는 게 여왕이 되게 그렇죠. 한데 왜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원했던 거예요? 사실 헨리 8세의 튜더 왕조는 당시만 해도 신생 왕조라 아직은 혈통적인 측면에서 기반이 약했습니다. 아버지인 헨리 7세가 죽고 형인 아서마저 죽었기 때문에 당시 튜더 가문의 유일한 남자는 헨리 8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튜더 왕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후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그때까지만 해도요 잉글랜드에는 여왕이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 후계자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헨리 8세에게 있어서 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죠. 그렇게 캐서린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이제 헨리 8세의 바람기가 슬슬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이 헨리 8세가 여러 명의 정부를 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여인과 연문을 뿌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헨리 8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앤 블린이란 여성입니다. 근데 초상화로 봐도 그 첫 번째 부인이랑 이 이미지나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앤 블린이 당시 캐서린의 시녀였다는 거죠. 맞아. 매일 아내와 함께 다니는 시녀와 바람이 난 셈이었죠. 와, 이것도 막작인데요? 네. 근데 어떤 점에서 저 앤 블린이 헨리 8세의 마음에 든 거예요? 앤 블린은 일단 프랑스어, 라틴어를 굉장히 잘했고 약간 예술적인 분야에서 뭐 음악, 그리고 문학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지적인 매력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외모에서는 약간 금발, 파랑 눈 이런 전통적인 미인이 아니라 좀 검은색 머리, 검은 눈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좀 더 신비하고 좀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와, 진짜 달랐구나. 죄송한데 근데 교수님 직업이 시녀잖아요. 네.
신현대 너무 배운 게 많고 능력이 네, 뛰어난 거 아니에요? 고스펙 같죠. 네. 네. 당시 영국 왕실의 신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궁녀, 뭐 무술이 그런 거와는 다릅니다. 영국 왕실의 신녀는 명문가 출신으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직책이었는데 그래서 영어로 Maid of Honor라고 불렸습니다. 왕실의 수행원 역할을 했던 신녀는 일종의 왕실 직원과도 같았던 것이죠. 외교관 아버지와 명문 가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데다가 프랑스에서 궁전 생활을 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돌아와서도요, 프랑스식 옷차림에 세련된 행동과 아주 기품 있는 말투로 문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기가 많았구나. 헨리 8세도 한 연회장에서 앤 볼린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안 볼린. 자, 헨리가 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당시 그가 앤에게 쓴 편지가 바티칸 도서관에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우와, 러브레터. 네, 편지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야, 이거를 제가요. 헨리 8세로 빙의해서 한번. 우리 둘의 사랑에 대한 당신의 온전한 생각을 분명히 말해주길 진정으로 간청하오. 어? 이 답을 얻는 것이 내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오. 나는 내가 당신 마음과 애정 속에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어떨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1년이 넘도록 사랑의 화살에 시달려왔소.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기꺼이 충실한 연인이자 친구 역할을 한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내게 준다면 당신을 나의 유일한 연인으로 받아들이겠소. 나의 생각과 애정에서 당신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당신만을 섬기겠소. 와, 좀 닭살 돋는데요? 완전 바람둥이. 근데 좀 사랑꾼 같기도 하고. 근데, 그쵸? 근데 거의 뭐 반협박 아니에요? 왕이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천하의 헨리 8세가 앤에게 절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이죠. 와. 근데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앤 볼린은 헨리 8세의 정부가 될 것을 거부했고 정식 결혼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피터 씨, 근데 앤 볼린이 정식 결혼을 요구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자기 자매인 메리 볼린은 헨리 8세의 정부였어요, 그때 당시에. 네? 아, 이미? 네. 근데 그 메리 볼린과 정부 역할을 하면서 아들까지 낳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헨리 8세가 진짜 원하는 아들. 그래도 정부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모습 보고 자기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머리 쓰면서 기다리게 해야 됩니다. 더 안달나게. 네. 그래서 더 많은 이런 편지 썼겠죠. 너무 마음이 가서. 자, 그런데 이 앤 볼린의 정식 결혼 요구는 영국 역사를 송두리째 흔들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헨리 8세가 놀라운 선택을 하나 하게 되거든요. 바로 현재 아내인 캐서린과 헤어지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스페인이랑 동맹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헤어질 결심이었죠. 헤어질 결심.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 대부분은 아직 근대적인 법률 체계가 완성되기 전이라 교회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법에서는 이혼을 엄히 금하고 있었죠. 사실 헨리 8세가 초기에는요, 아주 신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가톨릭과 사이가 좋았던 거네요. 네, 좋았을 뿐 아니라 아주 또 독실한 그런 신자였어요. 자, 그래서 헨리 8세가 찾은 방법은 애초에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교황에게 혼인 무효를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원천 무효다. 네, 애초에 잘못됐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야, 대박이네. 아, 성경에 이런 내용 있어요? 네, 성경에서 이 레위기의 구절을 발견하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죠. 나에게 아들이 없는 건 형수와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다 라고 말이죠.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다. 네, 맞습니다. 자, 헨리 8세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캐서린과 자신은 성경에 반하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형의 아내였던 캐서린이 자신과의 두 번째 결혼 당시 이미 순결을 잃었다고 이렇게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헨리 8세의 이런 주장은 교황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을까? 자,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억지잖아요. 갑자기 결혼 생활 잘 하다가 자기가 이제 감정을 식으니까 이제 와서 성경을 막 들이대면서 이혼해달라고 네. 하는 게. 자, 헨리 8세의 혼인 무효 주장을 인정하면 이전에 이 결혼을 특별히 허락한 전임 교환의 특별 관면이 잘못됐다는 걸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오류를 범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자, 당시에 유럽의 최강대국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바로 신성노마제국 황제 카를 5세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최강국인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이자 신성노마제국에서는 황제 카를 5세라고 불렸던 사람이 캐서린의 조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이 혼인 무효를 허락해줄 경우 황제와의 관계가 틀어질 게 뻔했죠. 그럼 캐서린도 굉장히 권력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함부로 그렇게 대할 사람 아니었던 거죠. 대단한 분인데요, 캐서린이. 네. 야, 나 같으면 그 볼린? 볼링 그 여자를 난 포기해. 와, 어쨌든 그럼 혼인 무효는 그냥 반대가 된 물 건너 간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의 혼인 무효를 둘러싼 공방은 7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7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제 헨리 8세의 나이가 40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수명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도 나이 들고 아들을 낳을 시간이 점차 이렇게 끝나간다고 느꼈던 것이죠. 이후 헨리 8세는 그 다음 해인 1533년 교황의 허락이 없이 독단적으로 앤 볼린과 결혼식을 하고야 합니다.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새 결혼을 한 거네요? 네. 캐서린 그럼 계속 궁에 있어요? 네, 아직 있어요. 근데 와. 결혼을 했다고요? 네, 결혼을 했습니다. 비참하다. 성직자와 자기 친한 지인만 불러서. 자, 그런데 헨리 8세가 이렇게까지 결혼을 서두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어? 후계자를 낳아야 될 거예요. 아니, 앤 볼린도 나이가 점점 들면 어? 속도 위반? 아, 네. 아, 이미 저질렀구나. 네. 당시 아,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네, 당시 앤 블린이 이미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아... 그런데 이 시기 한 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켄터베리 대주교가 사망하면서 갑작스럽게 그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당시에는요, 잉글랜드 국토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큰 지역을 관할하는 켄터베리 대주교가 잉글랜드 교회의 지도자로 여겨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석이 된 자리에 헨리 8세가 토마스 클레머라는 인물을 임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후보자 중에 토마스 클레머가 헨리 8세의 결혼 무효를 지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클레머가 대주교의 자격으로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이 무효이고 대신 앤 볼링과의 결혼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6월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는 앤 볼린의 대관식이 열렸고 드디어 앤은 영국의 새 왕비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대주교의 판결만으로 그 혼인 무효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었고 그건 논리적으로 켄터베리 대주교가 내린 판결도 교황이 인정하지 않는 한 성립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헨리 8세가 정말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교황의 허락을 받을 수가 없다면 교황의 허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면 되잖아요. 바로 교황이 아닌 본인이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와,
그럼 이제 완전히 가톨릭과 등을 돌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이혼할 수 없게 하고 혼인 무효도 가로막은 교황이 가진 권위로부터 발생한 이 문제를 로마 가톨릭과의 결별로 해결을 한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캐서린과의 결혼 생활에도 아들을 못 낳아 혼인 무효로 완전히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결국 23년 만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나름 스페인의 공주인데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캐서린은? 이제 헨리 8세는 캐서린에게 결혼 무효가 됐다는 걸 인정하고 조용히 수녀원에 가서 살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수녀원에? 네. 진짜 너무해. 그러니까요. 이에 대해서 캐서린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수녀원을 보낸다고? 아니 근데 내가 수녀도 아닌데. 근데 그냥 순순히 갔을 것 같아. 캐서린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쵸, 거절해야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맞습니다. 캐서린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헨리 8세는 일방적으로 궁에서 캐서린을 쫓아버렸고 생활비는 물론이고 연금조차 끊어버려서 캐서린을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내에서요? 네. 그렇다면 캐서린과 로마 가톨릭 이 모두와 결별을 선언한 헨리 8세는 1534년 자신이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는 수장법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이 수장법을 통해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일어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정 일치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영국의 모든 성직자는 왕에게 종속되었고 왕은 제한 없이 교회의 행정, 재정,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헨리 8세는 수장법 선포와 함께 수장법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합니다. 이걸 반역법이라고 하는데요. 수장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누구든 이 수장법을 따르지 않으면 대역죄인으로 간주해서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었죠. 피바람 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헨리 8세의 잉글랜드 국교회의 성립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1000년이 넘게 서유럽에서 교회는 가톨릭 교회 하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독립한 국가교회가 생겨난 것이었죠. 그리고 수장법을 통과시킨 이후 헨리 8세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영국 사람들한테 국교회는 어떤 의미예요? 그 Church of England라고 불러요. C of E. 그래서 뭐 성공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교수님 말했듯이 캐톨릭이랑 되게 비슷했다가 이제 점점 그런 룰 같은 거 조금씩 달라지고 그 여성 그 사제도 인정하는 것 때문에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교황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왕 아니면 최근까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 교회의 그 대장이었죠. 네, 지금까지. 네. 자, 그럼 어쨌든 헨리 8세가 일으킨 이 일이 영국 역사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사실 헨리 8세가 한 일은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시킨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잉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헨리 8세뿐 아니라 그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 때 토마스 클레머 대주교의 주도로 국교회가 개신교 신학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의 딸 엘리자베스 1세 여왕들은 통일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잉글랜드 국교회를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잉글랜드 국교회를 세운 이후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종교개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가차 없이 없애버렸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오른팔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헨리 8세 옆에서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토마스였습니다. 먼저 토마스 울지는 10년 넘게 헨리 8세 옆에서 그를 보좌하면서 국정을 아주 잘 수행한 인물로 평가를 받았지만 교황으로부터 혼인 무효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됩니다. 토마스 울지의 뒤를 이어 2인자에 오른 인물은 토마스 모였습니다. 근데 토마스 모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종교개혁에 반대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533년에 앤 볼린의 대간식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토마스 모는 결국 런던탑에 갇혔고 이후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바람 속에 새롭게 헨리 8세의 신임을 얻고 권력을 얻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헨리 8세 말 잘 듣는 사람이겠죠, 뭐.
야, 말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심지어 음주 가물을 되게 좋아. 근데 왠지 권력욕이 좀 있어 보여요. 토마스 모어 이후 등장한 이 인물은 토마스 크롬웰이었는데요. 크롬웰. 2절의 토마스들과는 달리 헨리 8세와 앤 볼린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종교개혁과 수장법 통과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의 신임을 얻었죠. 이렇게 국교회를 탄생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 헨리 8세. 자, 그렇다면 앤 볼린과의 결혼 생활은 과연 어땠을까요? 최악일 것 같아요. 최악. 왜요? 이렇게 힘들게 결혼했는데요? 아니, 근데 엄청 사랑하잖아요. 근데 앤 볼린이 안 사랑하잖아요. 진정한 왕비가 되고 싶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우선 결혼 9개월 만에 앤 볼린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헨리 8세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었을까요? 아니, 아닐 것 같아요. 그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바로 영국사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여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아, 엘리자베스 1세. 앤 볼린의 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역사에 남는 인물이지만 당장은 헨리 8세에게 그 딸의 존재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겠죠. 엘리자베스를 낳은 이후에도 앤 볼린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1536년에 또 한 번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한 기쁨도 잠시 헨리 8세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면서 앤 볼린이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쳤나요? 교통사고인가요? 아, 네. 떨어졌나? 맞습니다. 낭만. 이제는 뭐 다 이렇게 추측을 너무 잘하셔서. 자, 헨리 8세는 원래 그 좀 우람한 몸짓과 달리 되게 스포츠를 즐겼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마상, 창시합을 나가는 걸 즐겼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상, 창시합을 하고 있다가 낙마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아, 얼마나 불린이 마상. 아, 오늘 왜 이러시죠? 오늘 왜 이러시죠, 정말? 난 좋아. 사고가 났을 당시 헨리 8세가 2시간 정도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데 왕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애는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며칠 후에 유산을 하고 맙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유산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이렇게 사산된 아이가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필이면. 네. 그리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이 사산한 날이 첫 번째 아내였던 캐서린의 장례식이 열린 날이었다고 하죠. 어머, 불길하다. 네. 요즘 이 헨리 8세의 낙마 사고의 폭풍이 뭐 여러모로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헨리 8세는 다리를 다치면서 이제 야외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9살이 임신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건데요. 이게 결국 두 사람의 사이를 크게 흔들어 놓았죠. 결혼 생활이 더 이제 삐끄덕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앤 볼린에게 아들을 얻을 수 없게 되자 헨리의 마음이 차갑게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낙마 사고 말고 앤 볼린이 이게 유산을 한 또 다른 이유가 뭐 따로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설이긴 하지만 앤 볼린이 어느 날 헨리 8세 방에 그냥 무작정 들어갔는데 그 안에 다른 여성이랑 그 애정 생각하고 있는 거 포착하고 유산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와, 이게 사실이면 너무 네. 용서할 수가 없네요. 앤 볼린이 헨리 8세의 애정 행각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설인데요. 적어도 헨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너무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네?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또 신녀의 신녀를 사랑했네. 설마. 바로 앤 볼린의 신녀였던 제인 시모란 여성이었습니다. 아니, 이분 시녀 킬러인데. 네. 공교롭게도 앤 볼린과 제인 시모는 모두 헨리 8세의 전 아내 시녀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근데 둘이 여러 면에서 성격이 진짜 정반대였다고 해요. 앤 볼린이 검은 머리에 까만 눈에다가 성격이 탐차고
적극적인 성격이었고 반대로 제인 시모어는 금발에 매우 창백한 피부? 되게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대. 그냥 정중하게. 또 반대 성향의 여성에게 끌린 네. 건가요? 네, 그런데 앤 볼린이 헨리 8세와 제인 시모어의 불륜 관계를 눈치채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헨리 8세와 제인 시모어의 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헨리 8세와 급속도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뭐 결혼 생활은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왕실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종교를 바꾸는 선택까지 했던 헨리 8세로서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겠죠. 그런데다가 새로운 여인까지 생겼으니 이제 결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근데 어쨌든 캐서린을 보낼 때도 뭔가 막 이유를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네, 맞아요. 이혼을. 이것도 네. 뭔가 이유를 만들려고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이번에도 앤 볼린과 코니를 무효시킬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았죠. 와. 근데 아까 두 번째 때 참수였는데? 앤 볼린이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간통죄는 물론이고 근친상관죄까지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어떻게 이게 되지? Let go! I'm guilty of nothing. 다섯 명의 남자와 간통을 했다는 혐의로 런던탑에 갇혔는데요. 진짜 모욕이에요.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앤 볼린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앤 블린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목을 모두 부인했지만 1536년 결국 아들을 못 낳아 누명 쓰고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전 근데 이게 3년 만에 이런 네, 맞아요. 3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아니, 근데 저 여자를 위해서 종교까지 바꾸고 그 난리를 쳤는데 끝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사실 그때도 말이 안 됐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는 사건이죠. 당시 상황을 현대에서도 풍자한 만평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2010년에 뉴욕커 잡지에 실린 만평인데요. His Highness is changing his relationship status. 국왕 폐하께서 관계 상태로 바꾸십니다. 관계 상태는 한국말로 좀 어색하지만 relationship status 뭐 페북 같은데 네, single, married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이면 결혼한 상태 아니다. 약간 네, 이런. 네. 페북에서는 그냥 클릭해서 바꾸면 되지만 저 당시에는 이제 사용을 했다 해야 했었죠.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잔인해요. 진짜 희대의 바람둥이네요. 네, 맞아요. 현대에 와서도 헨리 8세의 바람기가 여전히 회자될 정도로 사실은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렇게 헨리 8세의 두 번째 아내인 앤 볼린이 참수되고 앤 볼린이 참수된 바로 그 다음 날 헨리 8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여인과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 약혼식을 네, 올렸어요? 주인공은 바로 앤 볼린의 시녀 제인 시모어였죠. 두 사람은 앤이 죽고 나서 11일 후인 1536년 5월 20일 런던의 화이트홀 궁전에서 정식으로 결혼을 올렸고 이로써 제인 시모어는 영국의 새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헨리 8세 또 한 번의 결혼식이 치러지는 사이에 한편에서는 헨리 8세가 시작한 종교개혁의 광풍이 계속됐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헨리 8세는 토마스 크롬웰을 전면에 내세워서 수도원 해산과 토지 몰수에 나섰습니다. 재상이었던 토마스 크롬웰은 1535년부터 부실 수도원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고 1536년에 291개의 수도원 중에 244개를 해산시켰습니다. 이 해산된 수도원의 연간 수입이 약 18,000파운드로 현재 가치로 약 130억 정도에 달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헨리 8세의 이런 수도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방식과 국교의 강요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급기야 1536년 북 잉글랜드 지방에서
로버트 에스크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하는 은총의 순례라는 봉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민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전성기 때 3만 5천 명 정도의 군대가 조직되었을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반란군은 요크셔 서부의 한 성에서 1년간 농성하면서 헨리 8세에게 수도원 해산을 유예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죠. 헨리가 이런 청원서를 들어줬을까요? 아니죠. 네, 그럴 리가 없겠죠. 1537년 봉기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요. 그들과 관련된 200여 명은 재판도 없이 반역대로 처벌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사지를 절단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저기 걸어두기까지 했습니다. 헨리 8세는 자기에게 반란하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당시 대략 800여 개가 넘는 수도원이 해산되었고요. 이 수도원에 소속된 수도사만 1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수도원 해산과 재산 몰수로 헨리 8세는 다시 한번 왕실의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헨리 8세가 애쓰는 사이 그의 결혼 생활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아내인 제인 시모어와의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헨리 8세는 그토록 바라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 드디어! 네. 드디어! 드디어 제인 시모어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자, 그 아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어? 바로 세 번째 결혼 만에 얻은 에드워드 6세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귀여운데요? 약간. 약간 아들이 벌써 권위가 있는데요. 백성들. 약간 이런 느낌이. 제인 시모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어렵게 낳냐면요. 무려 사흘간이나 혹독한 상고를 치르면서 가진 고생 끝에 낳았다고 하죠. 결국 이렇게 헨리 8세 왕실의 후계 구도가 완성이 됩니다. 헨리 8세와 제인 시모어 사이에서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탄생을 했던 것이죠. 그때 헨리 8세가 눈물까지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서 그만큼 조심스러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매일매일 에드워드가 머무는 모든 공간을 깨끗하게 비눗물로 청소하게 했었고 진짜 항상 옆에 여러 시녀들이 보살피고 있어서 제인도 자기 아들을 원하는 만큼 못 봤대요. 근데 그 정말 헨리 8세가 아들을 위해서 시녀를 열어둔 거 맞아요? 왜 의심? 그 시녀 매니아니까 또. 아, 혹시 왕자 태어났을 때 영국 분위기 어땠어요? 완전 약간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런던의 교회마다 찬송가 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또 런던 탑스에서 축포 한 2,000대를 쐈다고 해요.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다른 누구보다 아들의 탄생 기뻤던 헨리 8세는 궁정화가인 한스 홀바인에게 가족들의 초상화를 주문합니다. 그럼 완성된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그림은 이제 화이트홀 궁전 벽면에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 그림에는 보시다시피 4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왼쪽 위쪽에는 상단에는 아버지였던 헨리 7세,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왕비인 요크 엘자베스, 그리고 자신의 왕비인 제인이 있죠. 자, 그런데 혹시 이 그림에서요, 헨리 8세와 다른 인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일 위풍당당하게 그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냄비를 하고 있잖아요. 스타킹. 위풍당당하다고 느끼신 게 맞는데 다른 인물과는 달리 헨리는 당당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당대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림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의 왕위를 이을 아들까지 얻었으니 자신이 이룬 절대 왕정을 대를 이어 계속할 것을 확신한 헨리 8세의 어떤 기세가 느껴지는 것 같죠?
근데 진짜 당당해졌을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고 나서 낳은 네. 첫 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초상화를 복사해서 그 영국, 그 잉글랜드 전역에 다 퍼뜨렸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원래 왕, 여왕 얼굴 몰랐어요, 백성들은. 근데 약간 예외적으로 헨리 8세는 당당하게 그냥 자기 얼굴 막 백성들한테 알려줬죠. 네, 이처럼 헨리 8세는 이런 강력한 왕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왕과 왕실의 위엄을 높이는 데 탁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이미 이미지 메이킹 정치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 왕가에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아들을 낳은 제인 시모어가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지고 만 거죠. 아, 몸이 약하니까. 네. 그 과거에는요, 분만 후에 산모가 걸리는 열병인 산욕열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인 시모어도 이 산욕열로 쓰러졌고요. 그 상태가 아주 심각해서 왕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헨리 8세가 제인의 곁을 내내 지켰고 영국 국민들도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지만 결국 제인 시모어는 아들을 낳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엄청 짧게 끝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헨리 8세가 아무리 바람둥이였어도 제인 시모어의 죽음에는 너무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헨리 8세도 제인 시모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충격으로 3년간 결혼도 하지 않았죠. 오. 예, 헨리한테 3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제일 사랑했나 보다. 결국 이렇게 헨리 8세는 세 번의 결혼식으로 한 번의 혼인무효, 한 번의 참수, 한 번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제 헨리 8세는 영국의 안위를 위한 또 한 번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네 번째 왕비는 헨리 8세의 결혼 인생의 최단 기간을 기록한 인물이자 가장 굴욕적인 결혼 생활을 한 인물이기도 했죠. 아니, 더 비극의 주인공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충분히 너무 비극스러운데? 와우. 이 주인공은 클레페 공국의 앤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앤이었죠? 네, 클레페 공국은 지금의 독일의 로르트나인, 베스트팔렌주에 있는 곳으로 네덜란드 국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클레페는 작은 공국이었고 앤은 그곳의 공작인 요한 3세의 딸이었죠. 두 번째 다른 나라 앤을 만난 건데 네. 근데 이게 강대국도 아니고 뭐 스페인 이런 것도 아니고 왜 그 공국의 네.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그 당시 영국의 처음 외교적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프랑스와 지금의 독일 지역에 있던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오랜 전쟁을 끝내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더군다나 당시 교황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헨리 8세를 쫓아내기 위해서 군사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개신교 국가였던 클레페 공국과 동맹을 맺어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견제하려 했던 것이죠. 와. 그리고 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주선한 사람이 재상이었던 토마스 크로멜이었습니다. 자, 이런 판단에서 헨리 8세가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두 나라 사이가 이제 지도에서 보다시피 꽤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앤을 만나러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게 될 여성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 궁금했던 헨리 8세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려와. 네. 그려와. 네. 네. 아, 네. 너무 이상해. 답이 빨리 나와서 약간 제가 놀랐는데요. 네, 지금 같으면 뭐 이제 프사 확인하고 그러겠지만 당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궁정 화가였던 한스 홀바인을 불러서 초상화를 그려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스 홀바인이 어떤 초상화를 그려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아마 진짜 똑같이 생기게 그려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똑같이 네. 그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클레페 앤을 보니까 어떠세요? 뭐 기품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졸린 것 같은데요, 많이. 사실 헨리 8세도 이런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초상화를 보니까 그래도 꽤 미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고 급기야 이제 앤이 영국으로 오는 날에 그리니치 궁에서 로체스터 성까지 직접 앤을 맞으러 갔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또
투사 사진과 미팅 당일날 사진. 네. 다른 사람이 온 거죠. 다른 사람이 왔는데. 우리 또 많이 겪은 일이죠. 진짜 아니야? 마침내 그렇게 기다렸던 클레페 앤의 실물을 마주한 순간 헬리팔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뭐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저희가 농담처럼 얘기한 그 이유예요? 네. 어. 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한스 홀바인이 그려온 초상화 실물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내가 딱 그린 그렸던 사람은 참수당했습니다. 아, 참수당했다. 네, 헨리 팔세는 클레페 앤을 보자마자 보고받은 것처럼 예쁘지 않다라면서 불평을 했죠. 어머, 너무 외모 지상주의야. 자,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앤의 또 다른 초상화들을 한번 볼까요? 어, 궁금하다. 차이가 있을지. 어? 어? 아, 오른쪽이 너무. 어? 아, 네. 오른쪽이 근데? 너무 오른쪽이래잖아요. 뭐가 아, 비슷해요? 아, 아, 오른쪽이라고요? 네, 홀바인의 초상화 어때? 많이 다른 것 같은가요? 이게 옆모습인데? 어머니와 딸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클레페 앤이 외모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앤이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앤의 외모가 헨리 팔세의 그 개인 취향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죠. 자, 그런데 클레페 앤을 만나고 나서 크게 실망한 헨리 팔세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로 보네? 결혼을 잘못 주선한 크롬웰은 이를 계기로 헨리 팔세의 신임을 잃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겹쳐서 결국 곧 처형까지 당하게 됩니다. 토마스가 저 지경이면 제가 봤을 때 피터 씨 얘기 나오기 전에 말했던 그 화가, 그렸던 화가 미화해서 그렸던 화가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 화가가 거의 독점으로 그 궁전 안에 그 헨리 팔세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실력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지켰지만 크롬웰 약간 편이었기 때문에 되게 곤란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게 살았겠죠. 네, 근데 맞습니다. 처형까지는 아니었죠. 아, 뭐 곤란만 했으면 다행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요. 살려놨네요. 네네. 그림 실력 진짜 좋았나 보다. 근데 저 앤도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 게 자기를 맺어준 주선자를 헨리 팔세 사용시켰으니까 자기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주선자인 알아요? 앤이? 아, 알죠.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앤도 제일 불안했겠죠. 자, 그럼 멀리 클레페 공국을 떠나와서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헨리 팔세 분노로 산 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애초에 이 결혼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헨리 팔세는 그 목적까지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클레페 앤은 못생겨서 혼인 무효를 당하게 되었죠. 혼인 무효의 원인이 못생겨서 그런 거라고요? 근거를 어떻게 했지? 그럼? 결혼을 무효화하는데 가톨릭 교황의 허가도 필요 없어진 데다가 이미 네 번의 결혼을 치르는 동안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데 매우 능숙해졌던 그런 프로 정리러 헨리 팔세는 혼인 무효가 쉽도록 첫날밤 치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클레페 애는 뭐야, 너무 진짜. 자존심 상하잖아요. 네. 아니, 무슨 못생겨서 이게 와, 진짜 아니, 황당해 진짜. 아니, 관계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앤도 그래도 나는 공국의 딸인데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 클레페 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결혼 때문에 이제 멀리 타국까지 왔는데 결혼 상대자가 자기를 보자마자 마음에 정말 마음을 차갑게 식고 막 분노하고 더군다나 자기와 관련된 인물들을 막 처단까지 하는 걸 지켜봤잖아요. 진짜 못했어. 그래서 클레페 공국의 자기 가족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무 치욕스럽다 이런 얘기 하겠죠. 왜 결혼을 허락했냐 이런 남자랑. 예. 그래서 뭐 여러분이 이렇게 짐작하신 것처럼 헨리 팔세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네? 어떻게? 자기는 영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어, 더 마음 아파. 착한 딸이야. 아빠가 아까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 아, 너무 공감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헨리 팔세가 클레페의 앤이 고국에 자기가 받은 모욕을 전달해서 양국 간의 동맹을 틀어지게 할까 봐 앤이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까지 감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앤은 자신의 안위를 최대한 헨리 팔세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혼인 무효 결정 후에는요, 헨리 팔세에게 직접 이런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비록 우리 사이에 위장된 결혼이 무효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결정됐지만 폐하께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간청드립니다.
이로써 저는 폐하의 은총을 받은 아내라는 사실을 밝힐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폐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 깨끗하고 순수한 생활을 고려하셔서 저를 폐하의 겸손한 종 중 하나로 받아들이신다면 저는 더의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살았네. 저걸로 살았어. 네. 저거 하나로 생명은 유지했네. 헨리 8세도 이 편지를 받고는 꽤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앤에게 아주 상대적으로 아주 관대한 처분을 내리게 되었죠. 클레페에는 왕비가 아닌 왕의 누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보석이나 여러 가지 뭐 물품들은 물론이고 전 아내였던 앤 볼린이 소유했던 리치몬드 궁전 같은 부동산을 비롯해서 엄청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로도 클레페에는 종종 궁전에 초청받아서 헨리 8세의 고민을 들어줄 정도로 친근한 사이가 되었죠. 야, 결혼해서 비극으로 맞는 것보다 낫네. 오히려 친구가 됐네요. 위너네, 위너. 가장 위너인데? 좋은 여사친으로 남아서 죽지 여사친.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여사친이 나, 내가 봤을 때. 오히려. 그렇죠. 결혼이 다 파국으로 치닫으니까. 네, 이렇게 클레페 앤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사이를 정리한 헨리 8세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오, 진짜. 그리고 클레페 앤과 헤어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다섯 번째 아내를 맞이하죠. 이거 요즘에 그냥 들려주면 에이, 드라마를 쓰고 있네. 뭐. 네. 네, 소설 쓰고 있네 그럴 네, 거예요. 현실이 더 소설 같네요. I come here this day to introduce to you my new wife, Queen Catherine. 자, 놀랍게도 다섯 번째 아내는 10대 소녀였던 캐서린 하워드였습니다. 10대요? 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무려 33살이었는데요. 헨리 8세는 캐서린의 발랄한 면모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발랄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는 대부분 다 발랄하지 않나요? 근데 저쯤 되면 자기 딸보다 어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 헨리 8세는 그럼 캐서린을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딸 친구로. 아, 그러겠네. 아, 자기 딸 낳은 딸들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딸 친구네요. 예, 그 전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적? 시녀. 아, 네, 맞습니다. 아, 시녀 매니아 맞네요, 이분 진짜로.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해? 누구 시녀예요, 이번에? 캐서린은 헨리 8세의 전처인 클레페 앤의 시녀였습니다. 직전 아내 시녀와 결혼한 게 벌써 세 번째죠. 이게 계속 아니, 근데, 패턴이 있네요. 아니야, 근데 이게 클랩 애는 너무 속상해 지금.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신녀는 또 좋아하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게다가 이 캐서린 하워드는 두 번째 아내였던 앤 볼린의 외사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천진난만한 캐서린에게 푹 빠진 헨리 8세는 어느 날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캐서린의 바람, 복잡한 남자 관계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캐서린 하워드가 헨리 8세와 결혼하기 전부터 남자 관계가 꽤 복잡했던 겁니다. 아, 10대였는데. 네. 아... 그리고 이제 하워드의 연애는 헨리 8세와의 결혼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오, 대범한데요? 말 그대로 야, 정말 대담하게도 드럼을 자기 비서로 데려와서 왕실에서도 미래를 이렇게 계속했고요. 그것도 모자라 토마스 컬페퍼라는 헨리 8세가 신뢰했던 시종과도 연문을 뿌렸습니다. 결국 캐서린 하워드의 스캔들은 헨리 8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똑같이 당한 헨리 8세는 뭐 어떻게 했어요, 그 캐서린? 사실 처음에는 이 충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는 캐서린을 가시 없는 장미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었는데 그런 캐서린이 자기를 배신했을 리 없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고 정말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참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역시 결혼한 지 고작 1년 4개월 만에 바람 펴서 참수를 당하게 되었죠. 참수시켰어. 피터 씨, 이때 헨리 8세의 충격이 상당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러다가 미치는 게 아니야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도 울기도 하고 분노도 하고 이제 앞으로 왕이랑 결혼할 여자들, 그 남자, 과거에 있었던 남자 관계들
이렇게 숨기면 그거 반역죄라고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 헨리 8세의 행동을 보면은 되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이때까지 잘못 저지른 게 있는데 그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뭐 저렇게 네, 바람 핀 캐서린은. 맞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이렇게 분노한 반면 캐서린은 처형 전날에 상당히 놀랄만한 행동을 했다고 전해지죠. 처형 전날에 그 처형에 사용될 그 나무 받침을 런던 탑으로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밤새 머리를 이제 받침대에 대보는 연습을 했다고 하죠. Will you bring the block to me so that I might know how to place myself and make trial of it? 무려 다섯 번이나 되는 결혼을 반복하는 사이 어느새 헨리 8세도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생각한 헨리 8세는 인생의 마지막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캐서린 파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또 캐서린. 또 캐서린. 네. 네, 세 명의 캐서린과 두 명의 앤이 있었어요. 자, 왕실의 가정교사 출신이었던 캐서린 파는 이미 두 번의 결혼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늙고 병든 남편을 보살핀 경험이 있었던 캐서린은 헨리 8세도 극진히 돌봐줬다고 합니다. 캐서린 파는 굉장히 현명하고 되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사실 캐서린 파는 제인 시모어의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제 헨리 8세가 정혼을 하니까 왕의 정혼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했다고 해요. 와, 또 꼬여있네요, 여기도 관계가. 네, 특히 캐서린 파는 헨리 8세의 이전 아내들이 낳은 새 아이들을 잘 챙겼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쫓아냈던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불러서 다시 화해를 하도록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헨리 8세는 1544년에 이제 두 딸을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이어 왕위 계승권자로 인정하는 왕위 계승법을 제정해서 메리와 엘리자베스가 사생아가 아닌 공주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왕위에 오른 이후 무려 6번의 결혼을 한 헨리 8세는 영국사의 길이 남을 역대급 결혼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헨리 8세가 영국사에 남긴 기록은 결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대한 공적을 남긴 분야, 바로 영국의 해군역이 있었죠. 사실 헨리는 통치 기간 내내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영국의 입지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 전쟁도 많이 벌였고요. 특히 해군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해군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가 먼저 주목한 것은 함포 기술이었습니다. 함선에 장착할 대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대포 주조 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이는 무기 성능만 발전시킨 게 아니라 해군의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이요, 이제 해전을 하면은 가까이 가서 적선에 갈고리를 던져가지고 자기 배 쪽을 끌어당겨서 그 다음에 올라타서 백병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싸웠죠. 그런데 이때 대포가 발전하면서 원거리에서 사격하는 전술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전술로 헨리 8세 딸인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과의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8세는 뭐 스캔들만 많이 뿌리고 다닌 게 네. 아니라 영국의 해군력이 세계 최강이 되는데 좀 기초를 다진 거네요. 네. 또 한 가지, 헨리 8세는 직접 선박을 디자인할 정도로 함선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때 만들어진 함선을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메리 로즈호 그리고 해리호 이렇게 두 배인데요. 헨리 8세가 이렇게 디자인한 함선의 모습이 어떠 보이세요? 괜찮은데요? 디자인 이쁜데요? 그 당시 치고 되게 최첨단 같아 보여요. 예, 맞습니다. 헨리 8세는 조선소를 설치해서 메리 로즈, 해리호 같은 그런 큰 배와 군함들을 건조하도록 했는데 해리호는 배수량이 1,000톤에 이르는 큰 배였습니다. 이렇게 영국 해군력의 기초를 닦은 헨리 8세는 이와 더불어서요, 이 해군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해군청이라는 그런 관청을 만들었습니다. 이 해군청은 해군 함선 수급 계획을 세우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일들을 맡아서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서 영국은 장기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해군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나중에 해군성으로까지 발전을 했고요. 이게 영국이 해양 강국으로 뻗어나가는 데 정책적인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엘리자베스 1세가 아버지 덕을 좀 봤네요. 네, 맞습니다. 업적은 대단한데 야, 가족사만 들으면 네. 지금껏 살펴봤듯이 헨리 8세는 해군력 증강으로 영 제국의 전성기를 여는 초석을 닦았고 이는 헨리 8세가 영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의 업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 역사에 많은 성과와 과오를 남긴 헨리 8세는 1547년 낙마 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그로 인한 건강 악화로 55세의 나이로 숨지고 맙니다. 에드워드 6세를 충실히 보좌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여섯 번째 아내이자 인생의 마지막 아내인 캐서린 옆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야, 그 진짜 여섯 번째 아내만 생존한 게 맞네요. 네, 그렇게 됐죠. 이로써 캐서린 파는 남편이 먼저 죽어서 생존할 수 있었죠. 그렇죠. 생존한 이유가 참 웃기네요. 사실 헨리 8세는 훌륭한 왕이라기보단 영국 역사에 큰 유산을 남긴 왕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영국의 경제나 외교 방면에서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온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확고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헨리 8세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성립된 잉글랜드 국교회는 지금까지 영국인들의 정체성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세 기간 내내 영국의 해군력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함으로써 영제국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도 잊지 말아야 할 업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크네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대화된 영국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평가되는데 그건 헨리 8세가 이뤄놓은 업적 위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1572년 8월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해야 할 결혼식은 대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예식이 끝난 후에 프랑스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대학살극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 사건을 이제 피해 결혼식이라고 불리는데 이 끔찍한 결혼식의 주인공은 마그리트 발루아, 우리에게는 여왕 마고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여왕 마고. 이 피해 결혼식이 불러온 광풍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파리에서 시작된 학살이 프랑스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갔고 그래서 프랑스인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종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유가 너무 궁금해. 마고의 결혼식에서 유례 없는 대학살이 일어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프랑스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프랑스를 다스린 건 잉글랜드와의 백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왕들의 후손, 즉 발루아 왕가였습니다. 마고는 당시 이 발루아 왕가의 막내 공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고가 태어나고 얼마 후인 1555년에 두려울 것 없던 이 발루아 왕가의 불길한 소식 하나가 전해지게 됩니다. 뭐죠? 프랑스의 한 예언가가 발간한 예언집에 왕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어떤 예언인지 한번 예언집을 확인해 볼까요? 네. 이건 책 표지인데 디모데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Les prophéties de Michel Nostradamus. 노스트라다무스. 예, 이 다들 아시는 예언자, 유명한 예언자죠. 프랑스에서 흑사병을 치료하던 의사이자 당대 최고의 예언가 그리고 점성가로 이름을 날렸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그는 1555년 한 권의 예언서를 발간하는데 이게 바로 그 지난 수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미스터리를 불러일으켰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이 되겠습니다. 저 책이구나. 이 예언집에는 수많은 예언이 담겨 있는데 그중에서 프랑스 왕가에 대해 예언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왕가에 대해?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이길 것이다. 단 한 번의 전투를 치르는 전장에서 젊은 사자는 황금빛 새장 넘어 늙은 사자의 눈을 찌를 것이다. 두 상처가 하나 되어 참혹한 죽음을 맞으리. 네 예언한 거라고요? 네,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예언을 하면 다 붙이기 다 모든 다 돼요. 시적이니까, 그죠? 네. 자, 사람들은 이 글에 나오는 늙은 사자가 누구냐?
화를 놓고 당시 왕이자 마고의 아버지였던 앙리 2세를 지목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 예언의 내용은 왕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저 눈을 찔렀다는 저 부분도 실현이 되나요? 과연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정말 눈을 찔렀을까요? 그래도 4년 후인 1559년 그가 예언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보면 더 왼쪽 인물이 창에 맞아서 쓰러지죠. 왕이구나. 뒤에서 신하들이 놀란 표정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왼쪽의 인물이 앙리 2세입니다. 그리고 왕과 백작이 각각 투구를 쓴 게 보이죠? 네. 이게 훗날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황금빛 세 장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투구로 해석되는데 그 이유는 귀족 청년의 창이 투구를 뚫고 왕의 오른쪽 안구와 관자놀이 사이로 들어가서 얼굴에 큰 상처를 내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와, 소름이다. 앙리 2세는 결국 이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고 맙니다. 예언이 실현된 것 같으신가요? 네, 실현된 것 같아요. 제대로요. 자, 프랑스의 왕이자 마고의 아버지인 앙리 2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강력했던 왕권은 한순간 위태롭게 됩니다. 이후 왕실은 한치 앞도 모를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당시 왕실의 가계도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앙리 2세의 아내는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 카트린느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앙리 2세가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 왕위를 누가 이어받냐면 프랑스와 2세라는. 하지만 이 프랑스와 2세마저도 즉위하고 1년 반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사인은 중이염이었습니다. 자, 왕위는 누구에게 하게 될까요? 샤를. 예, 아들인 샤를 9세입니다. 샤를 9세는 당시 이제 10살의 어린 나이에 이 거대한 프랑스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엄마가 간섭을 하겠네요? 그렇죠. 왕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왕권이 약했고 그래서 어머니인 카트린드 메디치가 아들의 왕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직접 섭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샤를 9세가 왕위에 오르는 1560년을 전후로 세계사를 뒤흔든 대사건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부패한 교회를 비판하며 시작된 종교개혁입니다. 유럽은 당시까지 약 1000년간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하나의 질서 안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유럽을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이었고 교회의 법이 국가의 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떤 행동을 이건 범죄야 라고 지목을 하면 왕국도 여기에 협조하곤 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권력을 앞세운 카톨릭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부패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마침내 성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하겠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축비를 마련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면벌부. 죄를 면해주는 것은 아니고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벌을 사해주는 면벌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다 못한 독일의 성직자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 반기를 들었는데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는 성직자가 타락했고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의 뒤를 이어서 교황과 성직자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바로 프랑스 출신의 신학자 칼뱅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제 새로운 종파, 이른바 신교,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종교의 시작입니다. 이 일은 프랑스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데 신교를 따르는 신교 교회와 신자들이 프랑스에서도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국 안에 이 신교도가 등장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러면은 약간 역정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특히 마고의 아버지인 앙리 2세는 이 신교도를 단호하고 잔혹하게 처벌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에서 신교도를 색출하고 재판을 받게 한 다음에 산채로 화형시키기도 했습니다. 와우. 그런데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1555년에 파리를 비롯해서 5개밖에 없던 교회가 4년 뒤인 1559년에는 100여 개에 달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3년 뒤에는 전국에서 2000여 개의 교회가 야. 생겨나게 됩니다. 진짜 급속도로 퍼졌네. 그러면 지금 나라가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완전히 좀 나뉘어 있잖아요, 종교가. 네. 그럼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좀 이거 정리가 필요했겠어요. 예, 맞습니다. 카트린 왕비는 하나의 왕국의 종교가 둘로 나뉘는 이 혼란한 상황이 왕권을 회복하는 데 득이 될 게 없다라고 당연히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트린 왕비와 샤를 9세가 신교와 카톨릭의 눈치를 보는 사이에 프랑스에선 신교도를 모조리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카톨릭 강경파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강경파의 선두에 섰던 것은 부와 명성을 가진 권력자인 기즈라고 하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럼 프랑스 왕실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어느 쪽의 편도 들어주지 않고 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던 1562년에 카트린 드 메디치가 돌연 충격적인 칙령을 내리면서 이 균형을 깨뜨리게 됩니다. 칙령의 내용은 바로 신교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우. 당시까지 프랑스가 법으로 금지하던 신교를 왕실에서 인정하면 가톨릭교도와 신교도가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적인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왕의 권위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신교를 인정한다는 칙령으로 왕권을 안정시키겠다는 이 카트린 왕비의 기대는 실현되었을까? 실패했겠죠. 뭐 그러면서 네, 맞습니다. 가톨릭 쪽에서 난리 났겠는데요?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왕실에게서는 사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즈 가문의 반응이었습니다. 기즈 가문은 신교의 손을 들어준 왕실에 크게 분노했고 카트린 왕비를 찾아가서 나는 칙령 인정하지 못하겠다. 칙령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카트린 왕비는 그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루브르 궁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기스 가문은 1562년 봄에 기어코 끔찍한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에이? 뭐야? 뭐? 네. 에이? 뭐야? 뭐? 네. 1562년에 벌어진 바시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무방비 상태였던 신교도 23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후 기즈 가문은 여세를 몰아서 이곳으로 향하는데 어디로 향했을까요? 다른 교회. 궁으로? 그렇죠. 바로 왕실 가족들이 머물러 있던 당시 퐁텐블로에 있던 왕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기즈 가문은 이곳에서 카트린 왕비를 볼모로 사로잡고 자신들은 난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로서 왕을 위해서, 국왕을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신교도들을 처단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신교 측에서는 저렇게 학살 당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신교도들도 크게 분노했고 복수를 위해서 즉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전쟁에 나서는데 신교도 측의 선언문이 있어서 규현 씨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수많은 왕의 신민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즈는 왕과 카트린 왕비에게 다가가 용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왕과 카트린 왕비의 권위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예, 들어보니 어떠세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기즈 가면 니네 뒤졌슈? 뭐 이거죠 사실. 또 우리는 왕실 편에 서서 지킬 거다. 그렇죠. 기즈 가문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왕을 위해 나섰다라고 말하고. 근데 그럼 카트린 왕비 입장에서는 양측에서 자기를 위해 싸워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자기 아들인 왕의 권위가 제대로 행사가 될까요? 이렇게 가톨릭과 신교의 종교 갈등을 명분으로 각자의 정치적 야심을 품게 되면서 프랑스를 통째로 뒤흔든 참혹한 종교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 이름은 종교 전쟁이지만 그 실상은 프랑스라는 나라를 두고 벌어진 피비린내 난 권력 쟁탈전이자 프랑스가 두 쪽으로 갈라져 싸우는 참혹한 내전이었습니다. 두 세력이 부딪히는 곳마다 혼란과 학살 그리고 살인과 만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어쨌든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왕실에서는 머리 골치만 아프겠네요. 네, 골모에 숲을 연한 카트린은 어떻게든 가톨릭과 신교를 중재해야만 했고요. 아들인 샤를 9세의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진정시키고 화해시킬 수 있을까? 어떤 묘안이었을까요? 뭐 갈등이 있을 때 늘 나오는 수법이 있죠. 뭐요? 결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집안끼리의 희생을 시켜서. 그렇죠. 바로 가톨릭을 대표하는 왕실이 결혼을 통해서 신교와 손을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명운이 걸린 이 중대한 계획에 카트린 왕비가 가톨릭의 얼굴로 내세운 것은 마공주라. 아름다운 미모로 시인들의 칭송을 받아받지 않던 19살의 공주 마고였습니다. 아, 마고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딸 마고의 결혼 상대로 낙점한 인물은 누구였을지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야, 쉽지 않죠. 그렇죠. 아무나 그럼 안 시킬 것 같은데. 그렇죠. 대단한 분일 것 같은데요. 바로 마고의 결혼 상대는 19살의 동갑내기인 앙리드 나바르. 훗날 앙리 4세가 되는 인물입니다. 앙리 4세는 왕실에 가장 가까운 친척인 부르봉 가문의 핏줄이면서 전쟁에서 신교를 이끌던 나바라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에 위치한 작은 왕국입니다. 작네요, 생각보다. 조금 급이 다르죠, 네. 이렇게만 봐도. 네. 하지만 기즈 가문에 맞서 전쟁을 벌이던 신교 군대의 핵심 세력이 바로 이곳이었고요. 때문에 앙리 4세는 어머니인 쥬안 달브레 여왕과 함께 신교 측의 상징적인 수장 역할을 하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가톨릭을 상징하는 프랑스 왕가의 공주와 신교를 대표하는 이 왕자의 결혼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는데 신교 집안에서 가톨릭 신자를 며느리로 들이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비 며느리인 마고가 신교로 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들어줬어요? 아닙니다. 결혼을 추진했던 카트린 왕비는 이것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고의 개종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던 이때 결혼식을 불과 한 두 달 앞두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협상을 위해 파리를 찾은 앙리 4세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아니 그 공교롭게도 기즈가 죽었겠죠. 아, 기즈 왕 사위는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협상하는 이 시점에 그렇죠. 죽은 게 되게 이상해요. 어떻게 우연히 거기서 죽어요? 병으로 돌아가셨대잖아요. 아이고 이상한데. 지금 의심하시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의심을 당시 사람들도 했어요. 바로 카트린 왕비가 독이 문든 장갑을 보내서 쥬안 달브레를 독살했다라는 소문입니다. 장모가 될 왕비가 아무튼 엄마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여러분이 앙리 4세였다면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거는 파혼한다? 아니면? 결혼이고 뭐고 복수를. 네, 사정이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앙리 4세는 고민 끝에. 맞다니까요, 교수님. 아우, 왜 그래 갑자기. 자, 고민 끝에 예정대로 파리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프랑스 왕의 여동생인 마고 공주와 결혼하면 나의 세력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모친의 장례를 치른 후에 나바라 왕으로 즉위하고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적진인 파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와. 이때 앙리 4세의 곁엔 수백 명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있었고 또 꼴리니라고 하는 제독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와, 꼴리니. 갸스파르드 꼴리니라는 이 제독은 신교의 실질적인 군사 지도자 역할을 하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톨릭 군대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기즈 가문이 가장 죽이고 싶어 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꼴리니 외에도 전쟁을 이끌던 수많은 신교 측의 주요 인사들이 앙리 4세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파리 시민들은 이 상황이 불안하고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대대로 가톨릭의 중심지였던 파리에서 신교도들이 갑자기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들이 결혼식을 빌미로 파리를 점령하러 온 게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퍼지게 됩니다. 가톨릭과 신교 두 진영 사이에 긴장감이 무섭게 고조되던 1572년 8월 18일. 아이고야. 마침내 파리에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설에 따르면 예식이 진행되던 중에 마고 공주가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마고는 왜 서원서원문에 답을 쉽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고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강제로 결혼하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신과 종교가 다른 신교도를 남편으로 맞아야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겠죠. 마고에게는 연인이 있었는데 이 결혼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마고의 연인은 앙리 드 기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까 그 기즈가 뭐예요? 네, 맞습니다. 로미오 줄리엣이네. 교수님, 근데 기즈 가문이면 꽤 좋은 가문 아닌가요? 네, 그렇죠. 프랑스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잘생긴 데다 지위도 높고 검술 실력도 뛰어나서 사교계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인물입니다. 캐톨릭이었고 또. 앙리 드 기즈는 공주의 마음을, 즉 마고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앙비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마고가 연애를 하고 몰래 총까지 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그 상대가 누구냐? 바로 왕실의 견제 상대, 대상이었던 기즈 가문의 수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앙리 4세와의 정략 결혼을 계획하고 있던 까트리 왕비에게는 그야말로 뒷목을 잡고 쓰러질 상황이었습니다. 곧장 마고를 불러서 사실을 추궁하고 기록에 따르면 매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짠하다. 자, 그럼 이렇게 비밀 연애가 밝혀지고 나서 기즈 공주학은 왕실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다른 여자와 결혼해버립니다. 비겁해. 그럴 수도 있지. 왜? 권력을 위해 사랑을 포기한 거네요. 오래 비로 죽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위해 종교를 바꾼 남자까지 우리 배웠잖아요. 아이, 계속 그 여자만 바라보면서. 자, 나중에 혜성 씨는 어떻게 결혼하시는지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고의 입장에서는 연인과 강제로 헤어지고 어머니의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종교가 다른 남자와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된 셈입니다. 아마 이 영화 장면에서 보이는 성원 선언문에 답하지 않았던 것은 엄마인 카트린 왕비에 대한 반항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신랑 신부의 마음은 복잡했겠지만 이 결혼식은 끝났잖아요, 어쨌든? 무사히? 네.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뭐 피해 결혼식이라고? 사건은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축제죠. 피로연이 한창이던 8월 22일 파리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으로 시작됩니다. 신호탄인가? 신교의 군사 지도자였던 꼴리니 제독을 암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총성과 함께 앙리 4세를 비롯한 수천 명의 신교도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파리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 사건의 배후는 누구였을까? 걔 아니야? 기즈 가문이죠. 아니 아니야. 걔는 지금 꼬리 내리려고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훌륭한 추리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학자들은 꼴리니 제독 암살의 배후로 두 사람을 꼽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카톨릭 강경파의 수장인 기즈 공장. 그는 선대 수장이었던 아버지가 전쟁 중에 꼴리니 제독에게 암살을 당했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꼴리니 제독을 두고 이를 갈고 있던 인물입니다. 아, 복수를 하려고 한 거구나. 자. 또 다른 배우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카트린느 왕비였습니다. 결혼을 주선한 왕비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인가? 신교도들 말살하려고? 그건 아닐 텐데. 당시 왕인 샤를 9세가 꼴리니 제독을 마치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비의 입장에선 아들이 신교에 회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리고 꼴리니 세력이 커져서 섭정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동시에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즈이건 아니면 카트린드 메디치이건 중에 누가 꼴리니 제독을 암살하라고 지령을 내렸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꼴리니 제독의 부상 소식이 들리자 신교도들은 당장이라도 루브르 궁전으로 달려가서 전쟁을 치르자라고 들끓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암살이 있던 바로 그날 밤 루브르 궁전에서 카트린드 메디치 그리고 기즈 공작 샤를 9세가 은밀히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왕비와 공작은 신교도의 군대가
왕실을 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꼴리니 공작을 비롯한 신교의 주요 인사들을 죽여야 한다. 선수 치겠다는 거네요. 네. 꼴리니 제독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샤를 9세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하지만 결국 상황에 떠밀려 신교파의 주요 인사들을 살해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마고의 남편인 앙리 4세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앙리 4세와 같은 방에 있다? 마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어머니인 까트리 왕비는 마고가 앙리 4세와 침실에 들지 않고 미리 대피한다면 이 계획이 의심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고가 희생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 이를 신경 쓰지 않고 남편과 같이 지내라고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시네. 아니, 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한다고요? 이거는 아들인 샤를 9세를 지키기 위해서 딸인 마고를 전쟁의 제물로 내놓은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카트린 무서운 여자네. 딸을 싫어했네. 사실 카트린 메디치의 가장 큰 관심은 왕밖에는 없었던 것 같겠지. 엄청난 불안감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새벽 성당의 종소리를 신호삼아 기즈 공작이 이끄는 카톨릭 군인들이 파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신교도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우. 오우. 루브르 궁전을 배경으로 파리 시내의 참상을 그린 모습입니다. 오, 그냥 진짜 길거리에서 저렇게 만행을 저지르네. 세륙전이 시작되자 기즈 공작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아버지의 원수인 꼴리니 제독의 숙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처절한 복수를 하는데 그림에 보면 2층 창문에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뒤에서 사람들이 얘를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보이시죠? 저 사람이 꼴리니예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꼴리니의 시신을 장기를 드러내고 목을 자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톨릭의 공적이었던 꼴리니 제독을 비롯한 신교의 주요 인사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그림에는 학살을 모의한 카트린드 메디치 왕비도 그려져 있는데 혹시 찾아보시겠어요? 저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시신 보고 있네. 상복을 입고 있는 카트린 메디치가 쌓여있는 시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을까요? 죽었나 안 죽었나? 몇 명 죽었나? 살아있는 신교도의 유력한 인사들을 죽이기로 했잖아요. 꼴리니? 그 결정한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나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얼굴 보면서. 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하루 동안 학살이 벌어지고 그쳐야 스톱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신교에 대한 반감이 심했던 파리 시민들까지 이 광기의 학살에 가담하고 동조하면서 학살극이 계속 연장. 전국에. 그 일반 민중들까지. 네. 파리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고 이제 학살의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갓 태어난 아기는 물론 배가 갈려 내장이 쏟아진 채 죽은 여성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벌거벗겨진 채 시내에 방치됐고 목이 잘리거나 시내에 곳곳에 매달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 결과 당시 파리에서 사망한 사람만 무려 3,000명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8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매우 더워가지고 시체를 빨리 처리해야 이게 썩기 전에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다시피 생강이 보이잖아요. 그강 안에 시체를 엄청 던졌는데 너무 던지다 보니까 이게 붉은색으로 바뀐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여기저기 묻다가 파리 시내까지 묻었는데 근데 파리 에펠탑 바로 근처에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막 그렇게 막 로맨틱한 도시 막 딱히 그런 건 딱히 보이지 않고 땅만 파면 시체가 나오는 도시입니다, 파리는. 난리가 났잖아요.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경을 만든 왕실은 그럼 뭐 하고 있었어요? 놀란 샤를 9세는 학살을 멈춰라 이제라고 명령했지만 아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학살은 중단되지 않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와. 혼란과 각기 속에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며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와. 이 끔찍한 사건을 우리나라에서는 성 바르톨로메오 학살 또는 피의 결혼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범죄 중의 하나이자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참혹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다고 같은 나라 사람끼리 이렇게 죽고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을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반응도 굉장히 끔찍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교황이 그레고리 13세였는데 이 학살을 그냥 박수로 축하했어요. 아... 그리고 심지어 그 학살 메달까지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너무 이거 좋은 일을 했다. 왜냐하면 신교도를 이제 없애버렸기 때문에. 너무하네. 그리고 이웃나라 뭐 그 스페인어는 가톨릭 국가잖아요. 저기도 똑같이 축하해줬고. 진짜 무섭다. 근데 누구보다 제일 무서웠던 사람은 마고 남편 아니에요? 지금 저러고 있으면? 개신교가 그렇죠. 계속. 신교의 뭐 제일 그거라며, 우두머리라며. 그 학살이 벌어지던 날 밤 신교 상징이었던 앙리 4세 역시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근데 그때 앙리 4세를 살린 사람이 바로 마고였습니다. 와~ 그래도 와이프라고. 네. 마고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국왕인 오빠와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를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결혼에 불만을 품었던 그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녀 입장에선 자신이 미끼가 된 결혼식에서 엄마와 오빠가 남편의 하객 수천 명을 이제 살해한 셈인데 이 모든 상황이 진저리 칠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 없는 정략 결혼이긴 하지만 남편만은 살리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고의 애원을 들은 카트린 왕비는 앙리 4세의 목숨을 담보로 한 가지 조건을 내 겁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규현 씨? 앙리 4세가 카톨릭으로 개종해야 돼요. 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역시. 자, 왕비가 내건 조건은 바로 카톨릭으로 개종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앙리 4세는 이걸 듣고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여야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네. 굴욕적인 조건이지만 그는 살기 위해서 개종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아. Je désire retourner au troupeau de la vraie bergerie. Et l'église catholique apostolique romaine. J'abjure toute erreur et hérésie luthérienne et calviniste. 그리고 결국 루브르 궁전에 갇힌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피의 결혼식을 전후로 어머니 돌아가셨고 꼴린이 제독 잃고 믿고 의지하던 측근들과 수많은 신교도까지 잃은 앙리 4세의 신교 세력은 크게 약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고를 희생양으로 삼은 프랑스 왕실은 피의 결혼식 이후 원하는 대로 왕권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네. 왕실에는 또다시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피를 봤으니까. 예, 국왕인 샤를 9세가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각혈을 시작합니다. 아니 뭐 이런 사태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응? 네, 이 그림은 병약한 모습의 샤를 9세가 왕비인 같은 어머니를 보고 경악 내지는 기겁을 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랬을까요? 샤를 9세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 파리에서 생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루브르 궁전의 창문으로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떠밀려서 신교도 학살을 명령한 것을 후회했던 것입니다. 이후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던 샤를 9세는 병이 들어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25살의 나이로 결국은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카트린 왕비의 아들이자 발루아 왕가의 대를 이을 왕자 샤를 9세가 죽고 단 두 명만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샤를 9세가 사망하고 난 후 다음 왕위 계승자는 앙리 3세입니다. 그는 23살의 나이로 프랑스 왕위에 오릅니다. 그 역시 카트린 왕비의 섭정을 받으면서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서 프랑스를 다스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2세부터 샤를 9세 그리고 앙리 3세까지 어리고 힘없는 왕들이 잇따라 왕위에 오르면서 왕권의 기틀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브르 궁전에 갇혀있던 앙리 4세에겐 이제 프랑스 왕실이 밑으로 온 지금이 왕실에서 도망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왕실에서 자신의 편을 만들어야 했어요. 이때 앙리 4세에게 힘을 보탠 건 바로 아내인 마고였습니다. 어머니와 오빠인 앙리 3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고가 남편과 손을 잡고 일종의 정치적인 파트너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마고와 앙리 4세가 주목한 인물이 있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알랑소 같은 네. 막내 아들? 왕들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서 당시 왕인 앙리 3세에게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막내인 알랑송 왕자가 프랑스의 왕위를 이을 공식적인 다음 왕위 계승 후보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마고 앙리 4세는 알랑송을 대외적으로 내세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 불만을 가진 귀족 세력들과 손을 잡았는데 이 세력의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뭐였을까요? 너무 쉬워요, 사실. 앙리들. 알랑가몰라? 알랑가몰라? 불만 품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서 불평당. 불어로는 말꽁덩. 알리 말꽁덩. 네. 맞아요. 이제 알랑송 공작을 전면에 내세운 불평당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왕정을 개혁해야 한다. 또는 종교적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왕실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결국 마고와 앙리 4세는 불평당과 함께 알랑송 왕자를 왕 위에 올리기 위한 작전을 모의하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 카트린 왕비가 반기를 드는 마고 부부를 가만히 뒀어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카트린 왕비는 마고 부부의 이 세력을 무너뜨릴 꾀를 또 묘안을 내놓게 됩니다. 불평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에게 샤를 9세를 저주로 시해하려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기로 한 겁니다. 바로 카트린 왕비가 점찍은 인물은 알랑송 공작의 신복이었던 람몰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녀는 람몰이라는 귀족이 바늘이 꽂혀 있는 밀랍 인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결국 람몰은 처형됐고 알랑송과 마고의 세력도 타격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마고가 다시 한번 치명적인 소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람몰과 연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두고 람몰의 머리를 방부 처리해서 소중하게 보관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와, 찐사랑이네, 찐사랑. 소문인데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는 소문입니다. 이외에도 이 시기 마고에게는 온갖 자극적인 말들, 소문들이 따라붙습니다. 피해 결혼식을 계기로 마고가 프랑스 왕가를 상징하는 인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신교와 가톨릭 모두 마고에게 흡집을 내서 발루아 왕가의 기반을 약화시키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고에 대한 온갖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소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마고는
사방이 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했을까요? 마고는 왕실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바로 남동생인 알랑송 왕자를 루브르 궁전에서 탈출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575년 9월 알랑송은 파리를 떠나는 데 성공하고 무사히 신교 진영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들던 아들 알랑송이 탈출한 상황에서 또다시 중요한 인재를 놓칠 수 없었던 카트린 왕비는 앙리 4세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가톨릭 세력의 득세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앙리는 어렵게 파리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